아, 요즘 뭐 할 머리 없나? 금강연아입니다. 머리가 아주 많이 길었죠? 그리고 머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 2021년도 머리 스타일을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아주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말, 얼굴형이네, 이만해, 얼굴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스타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예쁘면 그만인 것을. 오늘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에즈 가르마 스타일을 준비해봤습니다. 나와라! 피카츄! 장기용씨입니다. 머리 스타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용씨 머리 스타일은 저와 지금 매우 흡사합니다. 옆면에 층이 나있고 높이가 높습니다. 저처럼 머리 옆 부분이 짧다는 소리예요. 다음 범위 들어갔고요. 앞머리 길이 같은 경우도 눈썹에 걸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마 에즈 스타일은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부터 머리 자체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르마는 6대4. 나로스님 울림 주었죠. 드라이기로 열 주며 살리기. 거미손, 두피 1cm 위로 열. 벌어진 앞머리 모양 잡아주기. 호불호 없는 앞머리 볼륨. 손가락 거미손 두 마리 앞머리 뿌리 잡아서 1cm 위로 열. 스킬 꼬마주기. 옆부분과 윗머리 포인트 주기. 드라이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면 끝! 뒷머리는 어떻게 해요? 정수리에 중지 손가락 대고 거미손 뒤쪽으로 쫙 뽑을썸 눌러서 올려주기. 나머지 빈약한 곳 금강하나 왁스로 적당량의 왁스를 손바닥에 가볍게 펴발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은 살짝 굳어요. 정수리 기준으로 앞으로 올수록 꺼진 이 앞부분 볼륨을 띄워주면 머리가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1년 반 동안 설명했습니다. 앞부분 오른쪽, 앞부분 왼쪽 꽉 눌렀다가 천천히 다운펌한 옆부분 눌러주기. 금강연아 왁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스프레이 뿌릴 때는 옆부분부터. 거리는 20cm 이상. 굳어버리기 전에 예쁜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어루만지듯 머리 너무 이쁘다. 에즈 스타일 하느라 왁스랑 스프레이를 썼는데 두피가 예민해졌겠지? 닥터 크라프트 스칼프 헤어 토닉! 쓰기 전에 흔들어 주시고요. 두피에 열이 많으시거나 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토닉을 권장하겠습니다. 그 토닉 자체가 사용감이 무겁지가 않고 가볍기 때문에 머리 말릴 때나 볼륨을 형성시킬 때 유리합니다. 말려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방금 샴푸한 것처럼 굉장히 가볍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인 어떠셨나요? 머리 스타일에 자유로움을 주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머리가 기르는 순서대로 헤어스타일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최종 저의 마지막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장발입니다.